축하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요. 아주 날카로우신데 맞습니다. 2019년을 맞아서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어땠나요? 좋았어요. 아~ 씨는 보기 전에 후원 씨는 어떠셨나요? 굉장히 실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많은 순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 분 오늘 이제 여러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찜질방을 12시 이후에 좀 갈 수 있어서 같이 가보고 싶어요. 12시 이후에 찜질방을 방문하고 싶다. 좋습니다. 네. 찜질방에서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계란 먹고, 치킨 먹고, 냉면 먹고, 냉탕 좋다. 아, 계란, 치킨, 식혜, 육탕. 아,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네요. 좋습니다. 현진씨. 네. 현진씨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었나요? 저는 이미 이루어서요. 뭐예요? PC방 10시 이후에 입장했어요. 네. 아, 10시 이후에. 귀여워. 뭐 했어요? 게임 좋아하세요? 네, 게임 했어요. 아, 게임을 또 어떤 데도 하시는구나. 10시 이후 PC방 입장. 그리고 희진씨는요? 저는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는 한국에는 이제 부모님 중에 혹시 게임 특수 투명한가 아, 게임을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네, 영문 교재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 댓글로요. 어떤 댓글이 왔는지 태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참 거창하고 귀여운 그룹이네요. 참 아이돌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갓 성인즈 자축 타임 한번 가도록 하죠. 네, 한 분씩 20살이 된 나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축하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누나 축하한다. 네, 알겠습니다. 고원 씨. 혼나 축하해. 우리 현진 씨. 애호가 축하해. 우리 현진 씨, 뭐가 그렇게 축하하고 싶어요? 시방 이제 10시 이후에 갈 수 있어. 네, 좋습니다. 아까 드린 200원으로. 네, 못해세요. 좋습니다. 20살 기념으로 세 분 우정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클로즈업 들어갈 테니까요. 카메라 보이는 카메라로 우정사진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달의 소녀 갓 성인즈의 우정이 영원하길 빌며 세 분은 들어와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